오늘 아침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사도의 그 이방인 선교를 다루기에 앞서서 베드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주님을 전파하던 이런 사람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읽은 말씀 가운데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를 보고 그에게 주목한 게 아니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42절 말씀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베드로를 믿은 게 아니고 주님을 믿더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기적을 베풀든 큰 선행을 하든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손가락을 누구를 향해서 가리켰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가리켰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헤롤드로 와서 그 회개의 때를 전파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한 400년 동안 선지자의 목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암흑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400년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음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와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면 나는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였고 손가락을 예수님을 향해서 가리켰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선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로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하여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질병을 낫게 하는 일 또 죽음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죽음을 무기로 사람들을 굴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에 표현한 것 가운데 죽음에 매여 일생의 종노릇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 질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은 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다시 살린 그런 기록이 35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를 보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 위에 34절에도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곧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비다에게도 40절 말씀해 보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 앉는지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상태, 질병의 상태 그 모두가 다 누워있는 그런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활동하고 있는 삶일까? 죽어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누워있는 삶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비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예비할 것인가? 부활을 예비할 것인가? 여기에 모여있던 많은 과부들은 죽음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하시면 죽음을 예비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삶의 어떤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사건을 놓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나는 죽었다라고 죽음을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살아날 수 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부활을 준비할 것인지 우리들의 삶 속에 믿음의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작은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착실하게 하나 또 하나 이렇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음을 가리켜서 잔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끝이다, 더 이상 뭐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희망이 있다, 내가 함께하면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다 주어진 명령은 일어나라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누워 있거나 무능력하게 앉아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게 소녀야 일어나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하지 말고 일어나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신앙, 소생하는 신앙, 부활의 준비를 우리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36절, 37절에서 보는 것처럼 선행과 구제가 참 본이 되었던 다비다 여제자인데 그 번역하면 도로가다라고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로가는 가젤이라는 그 아프리카 동물 가운데 사슴을 닮은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아마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아름다웠지 않냐는 것을 우리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36절 후반부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행과 구제가 질병과 고난과 이런 죽음을 막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상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보면 이 여제자가 죽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제자를 애도하고 또 함께 그 장례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에 왔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죽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애도하기 위해서 모이게 될까요? 많은 구제와 선행을 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선행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고 살아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9절 말씀입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파에 사는 모든 과부들이 다 이분을 기념하고 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읽어보면 사람들의 애도함이 없이 죽는 왕들이 있습니다.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한 사람도 그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였는지 한 사람도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죽음에 애도를 표현할 것인가는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선행과 구제를 하였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 다비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하게 살았던 삶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도 그런 삶의 영향이 남아서 계속해서 그 정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다비다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선행과 구제, 그 보상을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기대를, 그 결과를 맛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그 선하게 산 삶의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누구를 가리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나 자신일까? 주님일까? 오늘 이 베드로의 삶에 주님께서 여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믿더라,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더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에게 주목한 게 아니라 주님께 주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던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혹시 우리가 누워있거나 자고 있거나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영역은 무엇이 있을까? 주님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장례 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부활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